자, 이 영상은 파워 400 댄스 특별 영상만 보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운트를. 자, 우리가 여기서 여성은 여섯 박자로고 남성은 사이즈가 더 여기서 여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이렇게 카트를 줍니다. 다섯, 여섯. 그리고 여자가 왼발 나갈 때 다시 목으로 보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는 역시 여섯 박자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주시면 이쁩니다. 이렇게 여자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굉장히 재밌는 기술인데 역시 무도장에 사람이 많을 때 쓰시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없을 때 쓰는데 자 스타트 주고 요거 쓰기 전에 한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성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줄넘기 할 때 우리 막 이렇게 하나 둘 마음에 들어가듯이 역시 이 기술은 두 번 정도 주고 이제 세 번째 정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남자가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 오른손으로 잡아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트입니다. 이거 카트. 자 이걸로 밀어줘서 이런 식으로 밀어줍니다. 마무리는 뭐 아까 등 뒤로 되지만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하시는 파트너라면 또 역시 물레바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물레바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놓고 잡아서 사람이 많으니까 카트 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또 틀리니까 그림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안세진 댄스의 매력은 항상 다양한 그 마무리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동작 설명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자, 워밍업을 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카트. 여기서 보내주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색다른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자를 보내주고 또 뒤에서 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툭 쳐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제 동영상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만약에 파트너다. 그러면은 이 손을 지금은 이렇게 어깨를 밀었는데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좀 양해야 되니까 여성의 그 골반을 살짝 밀어주면 스킨십도 돼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뭐 쳐서 돌려서 카트 텐션 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이 영상 하나에도 굉장히 제 기술이 한 10가지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 영상만 꾸준히 보시면 사계댄스에 대한 시야가 많이 넓어집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우리 대한민국만 한 줄 알았는데 해외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되게 좁다고 그러죠. 저는 대한민국이 되게 큰 줄 압니다. 그래서 자, 이 기술 보면 이렇게 내려서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게 포인트. 그래서 보내죠. 자, 자리가 넓다. 그럴 때는 여성을 툭 치고 툭 쳐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싹 보내면은 굉장히 보기도 좋고 화려합니다. 역시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기술은 무도장에 가시면 그야말로 상위 0.1%만 쓰는 기술입니다. 하나같이 다 근거 없죠같이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서 보시다 힘드시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개인지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는 포인트가 여기서 여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이렇게 꺾어주는 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고 자 마무리는 또 색다른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이드에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이드 막아주고 등 뒤로 건너갑니다. 그럼 여성이 가다 잡히죠. 그래서 옆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잡아서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자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 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두 번, 한 번 자, 두 번. 자, 이때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자도 편하고 남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내주고. 자, 마무리는 그냥 쉬운 걸로 하면 손바꿔 잡고 등 뒤로 건너가서 여성을 뒤로 돌려서 카트 주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손 내려놓기 뭐 이런 식으로 또 본인 안대로 또 제목을 적으셔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